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렉스 소프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오늘은 우리 브랜든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바로 알토 색소폰의 김솔 단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토 색소폰의 김솔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오케스트라에서 알토 세컨을 맡고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김솔님 모셨는데,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모습은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것 맞아요. 오케스트라 갈땐 항상 추리닝 입고 갔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입고 와봤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솔님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을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항상 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알고리즘에 선생님의 영상이 딱 떴어요. 유튜브 네, 알고리즘에. 제 알고리즘에 떠서 제가 한 번도 나는 저분처럼 돼야겠다 하는 분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도 저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늦은 나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저를 딱 발견한 때가 31살입니다. 작년 2023년도에. 정말.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마음을 정하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 솔님은 전공이 원래? 원래 러시아어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부, 대학교를 러시아어 전공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31살 때 저를 보시고 지금 완전 전공을 바꾸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서 저를 보시고 꿈을 바꾸시고, 우리 브랜든 색소폰 오케스트라에서 또 입단하셔서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공을 결심하셔서 석사 과정을 도전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디에 합격을 하셨나요? 저 신시내티 석사 과정에 합격하게 네. 됐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음악 대학에 단 6개월. 맞죠? 네. 거의 6개월 만에 석사 과정에 합격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도전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같은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아, 나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분이 간 길이 무엇일까? 그 결과가 있으면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셨을까 하고 선생님 나무위키에 막 되게 많이 찾았어요.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많이 찾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처음 딱 손에 잡으셨을 때 그때 어떠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저는 색소폰과의 첫 만남이 선생님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생님을 알기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또 많이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나이에 너무 음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죠. 31살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예 아니겠지. 객관적으로도 많이 늦었죠. 근데 다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그 차라리 음악을 배울 돈으로 고깃집이나 다른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번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근데 선생님께 이제 그때 찾아뵙고 색소폰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첫 호흡을 불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길로 평생을 가야 될것 같고 이 길이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이제 확인 사살처럼 선생님 저 정말 저 이제 30대인데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음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라는 명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충격을 받고 아 그래 음악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하고 첫 호흡을 냈죠. 사실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군요. 네. 근데 저도 악기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바이올린이나 이제 피아노는
뭐 6, 7살 때 시작을 하거든요. 클래식 음악 뭐다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늦게 했기 때문에 늦게 그 꿈을 향해 가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저의 메시지를 네. 들으시고 이렇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이루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호흡을 내시고 정말 단 거의 6개월 만에 엄청난 성과를 내셨어요. 그 비결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국 교수님이 하루 이틀 오디션을 채점한 것도 아니시고, 몇십 년을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맞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닥터 제임스 번드. 네. 제가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네. 근데 제가 그 교수님께는 따로 저 6개월 했습니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소리를 듣고, 아, 아직 초보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합격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비결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뭘 하면서 저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프리사이즈 옷만 입었었지 저에게 맞춤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은 못 받았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냐면 저만의 색깔을 찾아주세요. 남들과 똑같은 색깔 모양이 아니라 저희 각자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근데 색깔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음악에는 정답이 없다.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된다. 나만의 색깔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셔서 계속 그 나만의 색깔이 나오도록, 그리고 내 단점을 가릴 수 있는 강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펌프질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펌프질이 저의 합격 비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 얘기, 네.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었나 싶은데, 쑥스럽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미국이라는 학교가 가기가 또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영어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영어 점수를 꼭 필요로 하잖아요. 그 영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MBTI 끝자리가 P예요. 아, P시구나. 네. 네. 그래서 걔 뭐예요? ENFP예요. 아, ENFP. 네. 저는 또 엔프제인데 엔프제와 엔프피가 또잘 네. 맞는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은 J, 완전 100% J셔서 네, 맞습니다. 제가 영어 시험이 마감일이 만약에 1월 10일이었어요. 근데도 1월 1일까지도 접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빨리 접수해라.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주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아니요. 영어도 선생님이 레슨 때 계속 영어로 지도해 주시고, 왜냐면 저를 위하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원래 잘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학생들이나 네. 이렇게 영어가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영어로 레슨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우리 수월 학생은 영어가 꼭 필요했죠.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말 하면 Don't speak Korean 계속 저를 펌프질을 계속 해주셨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수 있었고, 영어 실력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합격 조건에도 딱 맞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브랜든 색소 오케스트라 활동까지 하셨잖아요. 네. 이 우리 브랜든 색소 오케스트라에서의 활동하시면서 또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뭐 에피소드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 날이었어요. 색소폰 오케스트라에 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제가 튜너를 보느라 이렇게 공연대에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에 딱 문자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 문자가 친구 부모님의 부고였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해진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주 중이었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지휘하시고 저는 연주 중이었는데 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하는 음악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지휘자님께서 공연장에서 하시는 지휘와 연습장에서 하시는 지휘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공연장에서 하시는 지휘처럼 연습장에서도 하세요. 근데 선생님의 그 진심이 담긴 지휘야 제그 친구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과 합해지니까 제가 더
색소폰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연습이 와 이게 이렇게도 나한테 느껴질 수 있구나.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악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본인에게 이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주자로서의 삶을 사신다는 것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옆집에 김치 부친 게 갖다 줘라 이런 심부름이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공헌하는 네. 삶.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편지를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색소폰 연주라는 게 그냥 연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선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색소폰을 딱 들었을 때 불기 전에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산타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게 돼요. 그러면 저에게 그 색소폰 연주라는 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에게 그 색소폰은 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와 오늘 정말 굉장한 명언들 그 깊이감 있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너무나 동의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연주자로서 활동하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사실 그 작곡가의 곡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음악의 내면 소통이라고 보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관객분들이 또 받는 그 감동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꼭 그런 연주자가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솔님은 또 미국에 가셔서 곧 유학을 떠나실 텐데 이제 음악가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앞으로 음악가로서의 그런 목표나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쉼이 필요한 곳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모이는 곳엔 항상 음악이 있더라고요. 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지하철역에도 작은 음악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맞아요. 병원 로비에는 피아노를 치는 곰돌이가 맞아요. 있기도 하고 저는 화해가 필요한 곳이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제가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주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전달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저의 꿈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 길을 너무 멋지게 걸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솔님의 연주를 듣고 많은 분들이 치유받으시고 또 힐링받으시고 네 그렇게 또 정말 좋은 연주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솔님처럼 늦게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꿈을 접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열정과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알토 색소폰 하고 계신 저희 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알토 세컨 김솔님 모셔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 우리 브랜드 색소폰 오케스트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솔 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